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 1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파세스이며 그 경계에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게멧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이사갈 지파의 지역과 경계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사갈 지파는 북쪽 납달리 지파, 남쪽 므낫세 지파, 또 서쪽 스불론 지파, 동쪽으로는 요단강 경계로 갈릴리 바다 주변 땅에서 모두 16개 성읍과 촌락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농사짓기에 매우 좋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이 얼마나 비옥한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지파가 받은 비옥한 땅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주신 애원의 성취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이사갈 지파는 농사를 지으며 평온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앞으로 더 정복해야 할 땅과 그에 따른 남은 전쟁이 남아 있었지만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입니다. 지파들마다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받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달려왔다면 지금 마지막 전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직임도 다르고 또 살아가는 터전도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내가 거할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가 거할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안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제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이 하루도 우리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의 자리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